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방금 이 영상을 보니까 제가 11년 동안 대표팀 유니폼을 입으면서 했던 기억들이 새롭고, 근데 이제는 대표팀 유니폼을 내려놓고 또 다르게 한국 축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또 대한축구협회와 같이 유소년 혹은 학부모님들이 가진 고민들이나 제가 가졌던 경험들을 통해서 또 한국 축구에 작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저는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11년 동안 아시아 전역 그리고 뭐 세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 유니폼을 내려놓았을 때 뭔가 미련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구나, 나는 최선을 다해왔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뭔가 누군가가 뭔가 아쉬운 게 없냐라고 물었을 때는 좀 아쉬운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사실 오늘 이 강연도 제가 직접 하겠다고 했고, 제가 정말로 한국 축구를 사랑하고, 제가 유소년 때 그리고 청소년기 때 성장을 하면서 겪었던 아쉬움들이나 그런 것들을 자라나는 한국 축구의 꿈나무들에게는 최대한으로 주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저는 굉장히 힘든 성장기를 겪었었고, 그 시기 때 정말로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했고요. 우선 제가 그래서 이거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제가 직접 이걸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지금 한 10장이 넘는데, 네. 뭐 긴장되고 떨리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여기 와 계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찾아오신 분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드리고 싶었고, 이게 강연할 때도 지금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주고 싶은 거고, 또 2부 때도 Q&A나 토크 콘서트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더 알려주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저는 좀 제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저는 충청북도 충주라는 곳에서 유년기를 보냈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실 저는 충주 남아공초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축구부가 없었어요. 축구부가 없었는데, 저희 형은 친형이 한 살인데 남아공초등학교 농구부가 있었는데 농구선수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매일같이 코피 흘리고 집에 오고 막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축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축구부가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고요.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고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축구가 너무 좋아서 정말 축구공만 집에 현관 앞에 있으면 축구공만 가지고 매일같이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를 했고, 또 아버지께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관사 안에서 군인 형들하고 축구를 하면서 축구에 대한 흥미를 더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축구부로 전학을 갖고 축구를 하면서 충주중앙초등학교에서 청주대성중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진로를 충주에서 이제 청주로 시키신 거예요. 이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그게 저는 그래요. 어른들이 그 다음에 보호자, 그 다음에 코치, 감독, 누군가가 이 자라는 애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단지 제가 생각하는 유년기 시절에는요, 저는 단지 축구가 좋아서 축구공을 가지고 운동장에 나가는 생각만 하면서 그 설렘을 갖고 훈련을 했어요. 정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TV로 월드컵도 보고 프로축구도 보면서 프로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나도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정말 자연스럽게 꿨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청주대성중학교로 가서 또 그것에서 중학교 생활 3년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해야 되죠. 그럼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중3 때 저는 서울 보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중3 때
아빠 보잉고등학교 괜찮은데 보잉고등학교 보내주세요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 역할을 아버지께서 보잉고등학교라는 팀이 있는데 그쪽에서 너 얘기를 했더니 관심을 받고 해서 너가 갈 수가 너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서울에 가면 이제 부모님이랑 좀 많이 떨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물론 이제 그때 당시 보잉고등학교가 대통령 선배 이제 KBS에서 중계를 하면서 저도 그 중학교 3학년 때 TV를 봤는데 보잉고등학교랑 부평고등학교 하는 경기를 보면서 보잉고등학교에 대해서 TV로 봤었고 그러면서 저기 가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아버지한테 저 보잉고등학교 가고 싶으니까 서울로 보내달라 거기 가서 한번 다시 서울에 있는 친구들하고 축구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진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축구를 하면서 보통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2학년이나 아니면 3학년 늦어도 한 4월, 5월에는 진로가 결정돼요. 왜냐면 TO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거의 모든 학과에 TO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TO가 빨리 차지는 건 잘하는 선수들이 빨리 차지겠죠. 근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6월이 지나도 제가 가야 될 대학교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냐? 갈 데가 없었겠죠? 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나를 받아줄 학교가 없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밥만 먹으면 운동장을 나갔죠. 뭐 모르겠어요. 여기에 저한테 제 얘기를 그 전에도 들으셨던 분이라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별 보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야간에 훈련을 많이 했어요. 보통 제가 고등학교 때는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훈련이 딱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 7시 50분까지 하고 빨리 들어가서 씻고 밥 먹고 8시 반에 또 수업을 들어가야 돼요. 수업을 들어가고 오후에 한 3시쯤에 다시 팀 훈련을 해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제 합숙하는 사람들은 지방에서 온 친구들. 보통은 집에서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집이 대전이었어요. 대전이어서 서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합숙을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러면서 합숙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시간이 비잖아요. 저녁에 시간이 비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축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나가서 뭐 PC방도 갈 수 있고 풀스방도 갈 수 있고 한데 거의 매일같이 훈련을 했었던 것 같아요. 훈련을 하고 근데 사실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지금 무슨 훈련을 지금 이 자기 전에 해야 되고 저는 그때 당시 키도 되게 작았고 말랐고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른 채 저는 줄넘기 타이어도 끌고요 그렇게 최대한의 힘든 훈련을 했어요. 고통스러운 훈련. 그래야지 내가 가진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왜냐? 제가 가진 정보는 오직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너무 행복해서 운동을 나가고 운동화 끈을 묶고 축구화 끈을 묶고 축구공을 챙기고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타이어를 끄는데 꼴대꼴대를 한 2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근데 하기도 전에 알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라는 거. 근데 정말 축구하는 게 좋았고 축구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진 꿈을 이루고 싶어서 그렇게 매일같이 나가서 훈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숨이 턱까지 오르는 걸 느끼고 나서 항상 운동장에 누워서 별을 보는 습관을 이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네, 혼자서 네, 그게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제 자신한테 속이지 않고 타인이
어떻게 나를 신경 쓰는지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뭐를 하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저는 제 친구는 별이었었던 것 같아요. 보이시죠? 네, 그렇게 2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혹시 여기 축구부 학생들 있어요? 축구부 학생들? 아니면 학부모님도 괜찮고 뭐 누구도 괜찮아요.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 게 축구 선수한테 혹은 축구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멘탈, 패스, 체력, 기본기, 끈기, 열정, 욕심. 별 보고 얘기하는 거? 다 맞아요. 어떻게 하나같이 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뭐 5분, 10분 동안 제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지금 앞에 보이는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그리고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게 저는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구를 즐기고 축구하는 게 좋아서 운동장에 나가는 환경을 부모님 혹은 코치 감독 혹은 저와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협회 그게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유소년 또 선수들은 축구를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왜 축구를 왜 시작하겠어요? 축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뭔가를 시작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시작했겠어요? 정말로 좋아하고 그걸 하면 좋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를 시작했을 거예요.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순수하게 내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잠시만 이거 좀 놓고 갈게요. 이게 네. 저는 정말 순수하게 축구를 5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마음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지금도 제 자신을 가두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별이랑 얘기를 해요. 네, 정말 축구를 사랑해서 내가 오늘 나갔지 않잖아. 독일에서 분데스리가 경기를 하는데 이제 경기장에 나가야 돼요. 2시간 있으면 바이에른 뮌헨 뭐 도르트문트 8만 명이 들어와요. 8만 명. 네. 정말 시끄러워요. 정말 시끄러워요. 동료가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 있어 라는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러워요. 정말. 근데 저한테도 슬럼프가 있고 저한테도 제 자신의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쉬고 싶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축구를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내가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자. 내가 축구를 하는 순간 오늘 이 경기를 위해서 때로는 슬럼프가 오면 공이 오는 게 두려워요. 공이 오는 게 두려워요. 뛰고 있는데 공이 저한테 오면 되게 여유가 있으면 뒤에 누가 오는지도 보이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슬럼프가 오면 공을 잡으면 정말 빨리 와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 공이 오는 게 두려워요. 왜냐? 저는 경기가 끝나면 평가를 받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한테 감사함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가,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축구를 더 즐길 수 있고
프로 선수가 돼야 돼. 이렇게 하면 성공해야 돼. 이 개인 운동이 필요해. 라고 저를 가둬주지 않았어요. 가둬두지 않고 제가 정말 축구를 더 사랑할 수 있게끔 같이 축구를 즐겼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제가 그렇게 성장을 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들려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히스토리 하나 말씀드리면 2013년? 4년쯤 때 볼프스부르크 있었을 때예요, 제가. 근데 볼프스부르크에는 거의 다 국가대표 선수들이고 거기는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받아요, 선수들. 연봉이 높아요. 개성이 강하고 네. 저한테 저는 그때 당시 영어도 독일어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경기를 나가면 다른 선수가 못 나가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고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그때 당시 호펜하임하고 이제 호펜하임이라는 팀하고 홈에서 경기를 하는데 이제 선발로 나갔는데 제가 전반전 한 20분쯤에 공이 떴는데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한다고 헤딩으로 골키퍼한테 줬는데 그만 상대팀 스트라이커가 공을 가져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골을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행히 팀은 2대1로 이겼어요. 제가 60분 정도를 떴는데 그 다음날 경기팀은 그 다음날 저희는 리커버리 훈련을 해요.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아직도 경기 다음날에도 근육에는 열이 있어서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회복을 시켜줘요. 마사지도 받고 냉탕, 온탕도 하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훈련장을 갔는데 저희 팀 후보 골키퍼가 저한테 와가지고 인종차별 발언을 하면서 어제 골 못 넣은 거에 대해서 아 제가 골을 빌미를 준 거에 대해서 선수 앞에서 면박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1년 차였을 거예요. 너무 외롭고 두렵고 막 그랬을 때 아,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하루 오프였어요. 쉬었어요. 쉬어서 집에서 뭐 했겠어요.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아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 진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 애들 너무 눈치를 보고 있고 아 나도 내 말 하고 싶고 나도 내가 여기서 좀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다 그렇잖아요. 어디 한 그룹에 갇혀서 회사건 학교건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 안에 갇혔을 때 내가 원하는 거를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더 내 자신이 내 자존감이 높아서 내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저도 똑같았어요. 나는 이곳에서 내가 이 친구들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리고 내 삶도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월요일날 쉬고 화요일날 이제 운동이 있는데 운동장에 가서 아 안되겠다. 그냥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시아에서 온 그냥 한 명의 선수에 불과했다면 팀 안에서 내가 좀 변해야 되겠다. 내가 좀 미쳐야 되겠다 해서 운동장에 나와서 락커룸에 들어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정말로 크게 불렀어요. 정말. 네. 이적의 다행이다를 불렀어요. 거친 바람 속에도 이렇게 누워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수들이 얘가 왜 이래? 엄청 조용하던 애가 왜 그래? 근데 그 변화 되게 놀라웠어요. 갑자기 선수들이 아 얘도 이럴 수 있구나. 그거를 깬 거는 용기의 용기. 제 용기에서 깨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나서 제가 선수라고 밥 먹으러도 처음 가봤고요. 같이. 그러면서 이렇게 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뭐가 아쉬웠냐 라고 했을 때는
일단 저는 한국 축구에 관심이 많고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여기에 있는 앉아 있는 우리 어린 선수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는 부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훈련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나도 무리가 되는 훈련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얼마나 체계적이고 정확한 훈련을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충분히 자신이 가진 열정을 다 쏟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축구로 성공하고 싶다, 축구 내가 가진 꿈을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 명목적으로 노력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무릎, 발목들이 당연히 나이가 지나면서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유년기 때, 유소년 때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저한테는 이미 없어요. 키도 다 컸고요. 네. 여기 계신 어른분들한테도 없고 뒤에 계신 어른분들한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친구들은 알아듣기 힘들겠지만 같이 오신 보호자분들, 학부모님들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성장 호르몬이 어떤 작용을 하냐? 성장 호르몬은 키를 크게 만들고 체격을 크게 만들고 골격을 잡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잘 이용해야 된다. 정말 잘 이용해야 된다. 한국 축구가 잘 이용해야 된다. 왜 어제 포르투갈하고 한국하고 경기 보신 분 있으세요? 다 보셨네. KBS 보셨어요? MBC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연령별 대표팀 뭐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대표팀에는 세계와 격차가 성인 대표팀만큼 크지 않아요. 다들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대표팀이. 근데 성인에 가면 격차가 조금 더 벌어져요. 물론 모든 게 다 이 얘기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얘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성장 호르몬이 닫힌 제가 성장 호르몬이 열려있는 우리 어린 선수들하고 같은 훈련을 해요. 똑같은 훈련을 해요. 푸시업을 팔굽혀펴기 10개를 해요. 어린 친구들한테는 두 배의 효과를 내요. 왜냐? 호르몬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회복도 빠르지만 그만큼 발전도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효과를 내려면 저한테 뭐가 필요하냐? 스테로이드 주사. 마약 같은 거죠. 네. 아니면 뭐 고기를 정말 한 500g을 더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친구들한테는 그게 몸에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훈련 프로그램, 지금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이 조금만 받쳐주면 피지컬적으로 이 선수들이 성장했을 때 그만큼 완성된 단계에서 성인 무대로 갈 수 있어요. 엊그제 이재성 선수가 분데스리가 독일에서 뛴 첫 시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전북에서 뛸 때에는 부상도 없었고 체력적으로 받쳐줬는데 독일에서 뛰니까 이게 피치거리 얼마나 중요한지 생전에 없었던 부상이 왜 왔는지 직접 떠보니까 알겠더라. 정말 더 보완을 해서 다음 시즌 준비해야 되겠더라. 저랑 전화 통화하면서도 얘기해요. 한 경기 뛰면 두세 경기 뛴 것 같고 너무 경쟁도 많고 뛰는 양도 많고 또 몸 부딪힐 때도 이렇게 부딪히는 거랑 몸에 힘을 주고 부딪히는 거랑 또 달라요. 네. 체력 소모가 엄청나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훈련 프로그램이 좋은데 이 훈련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텝 같은 거를 할 때에도
내가 이 스텝을 할 때 뭐가 중요한지. 체력 소비가 가장 안 되려면 상체가 고정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목이, 얼굴이나 상체가 앞으로 가면 그만큼 체력 소모가 더 강해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저도 비슷하지만 이렇게 굽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굽은 사람들, 이것도 성장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같이 좋은 훈련으로 골격을 잡아준 상태에서 성장을 하면 나중에 컸을 때 두 배 혹은 다섯 배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좋은 퀄리티를 가진 상태에서 성인 무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대표팀 유니폼을 내려놓고 선수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 제가 가진 꿈이나 제가 가진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대표팀 유니폼을 내려놨기 때문에 한국 축구에 조금 더 대표팀 유니폼을 꼭 입어야만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 다른 방면으로 저는 충분히 한국 축구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이 첫걸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첫걸음을 여기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분들하고 같이 맞이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확하게 훈련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싶고,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아우크스부르크에 있을 때 유소년 훈련장을 많이 가요. 이제 유소년 훈련장에 보면 저희 팀에 17세 김태호 선수가 있고, 이제 그 선수가 있어서 그 선수 경력차도 가고, 유소년들에 있는 훈련 과정들이나, 그 다음에 제가, 왜냐면 저도 누군가에게 자신있게 말을 하려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한국 축구에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배우고 메모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일기를 쓰고 일지를 썼어요. 무슨 훈련을 했고, 그때 무슨 생각을 내가 했었고, 뭐가 힘들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자료를 계속 찾아봤어요. 이제 찾아보면서 내가 한국, 왜냐면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잘 잡혀져 있는 그 친구들이란, 제가 독일에 있기 때문에 독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잘 체계적인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친구들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가미를 시켜야 되고, 근데 이미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이미 여러 방면으로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고, 또 외국에 보내면서 또 그런 것들을 한국에 가미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훈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근데 그 똑같은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도 어떤 자세가 중요하고, 13살 그리고 뭐 마르고 체력이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저는 이제 좀 소개를 좀 앞으로 계속 하고 싶어요. 어떤 훈련들이 필요하고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미래에 차이점을 두고,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선생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큰 도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뭐 유튜브로 통해서 하든 아니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든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싶고, 네, 제가 그렇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것 같아요. 네. 물 한번 마시고 갈까요? 네. 잘 들어오세요. 네. 왜냐면 여기 그냥 이렇게 학생분들이라 그래야 돼요.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축구적인 얘기로 가나.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노트를 한번 여기 많아요. 피지컬 자료에 대한 피지컬에 대한 피지컬에 대한 자료 근력 근시기로 심폐지구로 파워 밸런스 스피드 코디네이션 유연성 폭발력 점프 어떤 시기에 이거를 해야 되고 예. 준비를 많이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처음이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화이트보드 힘들게 구했는데 없어서 죄송해요. 나중에는 제가 프레젠테이션으로 자료를 다 할 테니까 준비되면 나중에 또 불러주세요. 아니 저한테 화이트보드 야 그거 어떻게 하냐 이게 조그만한 거 이거 있어 축구판 그거를 준비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꼭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안 썼어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맞아요. 네. 별이야? 아니.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는 걸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마지막 주제인데, 좀 유치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바닥으로 하늘. 억지러진 물을 다시 컵에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 파란 색깔 어떻게 담을 수 있을 거예요? 억지러진 물을 수건으로 흡수할 만큼 우리 친구는? 그렇게 또 억지러진 물을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으신 분들은 다 못 담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쵸?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엎치러든 물을 어떻게 똑같이 다 담을 수 있겠어요? 네.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엎질러졌어요. 흡입기가 있어요. 물을 흡입해서 컵에 다시 담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어린 친구들만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신 분 그만큼 사회가 힘들다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을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혹은 내가 일찍 자기로 내 자신하고 약속을 했는데 선생님 저 내일 일찍 잘게요 라고 했어요. 근데 다음날 일찍 잤니? 라고 했는데 일찍 못 잤어요. 근데 일찍 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금방 똑같아요. 이 차이에서 나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찝찝한 기분은 속일 수가 없어요. 네. 남들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은 못 속여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목표를 설정해 놓고 분명히 살아가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또 두 가지의 사람들이 또 나올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해보고 3일째 해보고 안 되네 하고 포기하는 사람과 이걸 내가 믿기 때문에 도전을 했고 선택을 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작심삼일이 아니라 나는 이걸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엎치러진 물도 내가 계속 생각하면 다시 담을 수 있고 상대방도 만족시킬 수 있고 내 꿈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명히 미래는 그 작은 차이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긍정적인 생각 그 차이를 스스로 계속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나?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또 작심삼일 모든 거를 마음먹고 시작을 했다면 절대로 단기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신을 믿으세요. 절대로
한번하고두번하고아그거해봤는데안돼라는말은없어요여기오신분들인생의앞으로어그거해봤는데안돼라는건없어요、네、단지이걸해봤는데어내인생에서이거그렇게중요하지않은것같아안할래는있을수있지만내가정말이뤄야되고내가정말하고싶은데해봤는데안돼라는말은우리인생에는이제없는거예요그래서그렇게하루이틀하고포기하거나하루이틀하고안된다라고남들한테쉽게내뱉지도말고자신특히자기자신한테쉽게포기하지않았으면좋겠어요또이제2부때저희가 Q&A 도있고토크쇼트도있으니까그때는저랑같이대화하면서제가직접질문도받고질문도대답을해드리고해서그렇게시간을또보낼수있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